몇 번째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받고 들어갑시다. 안전방으로 콜라 방울은 7번째 커지면 띄워집니다. 근데 첫 번째가 존나게 작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강이나마 그 크기를 짐작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게임을 노다이로 깰 수 있어요. 초콜릿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콜라는 역대급이에요. 일단 보스전이 답이 없어요. 보스전이 진짜로 점프 웬만하면 10% 누르고 댕기고 가운데 비워놓고 10% 흔들어오고 가야 되는데 바닥에 꺼지니까 바로 그냥 떨어지세요. 아이고 잘 막았네. 한 번에 지워줄라 했으나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데 뭐 두 칸만 비워주면 상관없습니다. 키고 두 개 올리고 하나 올리고 여기서 네 개 한 번에 두 개 됐네. 콜라 나옵니다. 누르다가 이제 10% 푸세요. 지가 알아서 하게. 여기서 냅둬. 그랬다. 잘 됩니다. 지가 알아서. 여기서는 R을 손가락 위에 올리고 있으세요. 손가락을 R 위에 올리고 있으세요. 그냥 여기 대가리 박는 부분에서 삐끗할 수도 있거든. 자, 여기서는 진짜 R을 누를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하면 바로 R을 눌러야 돼. 이렇게. 자, 약간 중간보다 뒤에 박으면 잘 됩니다. 왜 안 되지? 이거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볼 수는 있죠. 어 뭐야 왜 자꾸 저기서 저래. 어, 다른 탄인 줄 알았어. 미리 엎어놓고, 미리 엎어놓고, 됐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분들. 좋아요. 저 친구 진로를 돌려줍시다,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서 한 칸 차이로 이렇게 해주면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거의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여기 존나 좋아요. 진짜 이거는 잠깐 휴식하라고 만든 건데 하나, 둘, 셋 계속 떨궈주고 다시 킨 거예요. 안 그럼 힘들어요. 애초에 될 수가 없을까. 여기서는 자꾸 픽스살이 나가지고 자꾸 죽는데 아이쿠! 됐다. 여기서도 3번 여기 4칸을 타다삿. 됐어. 여기서는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살짝. 그렇지. 됐어. 이러면 된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점프. 됐어. 제일 어려운 거 여기서는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속도와 스피드와 집중력이 생명입니다. 지금 죽으니까 야 이러면 오케이 안 죽었어. 시프트를 누르고 다니는 생활에 습관합시다. 시간 널널하니까 여기서 좀 있다가 이 두 칸 엎어주고 갑시다. 반대였네. 자 들어갈 때 킬게요.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들어갑시다 이제. 밟고 점프. 오 됐어. 이제 보스 전탄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 엎고 이제 보면 야! 오이씨! 좋다 보냈다. 이거 엎어주고 이렇게 떨궈주고 이번엔 키고 올라가서 됐다! 자 이제 마지막 타입입니다. 여기서는 산타를 두 번 넘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어떻게 깨지? 일단 끝에 있읍시다. 셋, 넷, 다섯 번인데 원래 저게 존나 애매해요. 하나, 둘, 셋, 넷. 아 뭐야 이번에도 또 네 번이야. 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처음 동작까지 합해서 다섯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셋, 넷, 다섯. 아씨, 아, 못 가겠어. 하나, 둘, 셋, 넷. 아유, 씨. 여기서 뒤지면 모든 게 허사가 돼. 여기서는 점프해도 못 가요, 어차피. 애매하기 때문에 좀 왼쪽으로 왔을 때 기다립시다. 둘, 셋, 넷, 다섯! 됐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프 먹고 틀어줍시다, 일단. 자, 일단 여기 또 옆에 있고. 하나, 둘, 셋. 둘, 셋, 넷. 야, 됐다! 야, 스킵 못하냐 이거? 일단 한번 봐. 일단 한번 보자고. 이거 됐어야 돼 이거. 나 안 죽었어 한 번도. 진 엔딩은 나중에 따로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 놓쳤나봐. 이게 옛날에 도전까지 미리 깨놔가지고 뭘 놓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돼 내가. 비교감 뭘 빼놨는지. 깼지? 깬 거 맞지? 깨졌네. 그러네, 깨졌네. 깼어. 깼다. 아, 진짜 드럽게 힘들었네. 아이고. 이건 진짜 개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개 힘들었습니다. 아씨. 이거 하셨다면 당신을 리스펙. 내 스스로에게도 리스펙.